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갑니다. 경성에 공하는 열차 도착입니다. 경성역에 도착해서 상해까지는 뭘로 타고 가냐? 여기 없어, 상해 여기.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, 오토바이도 이런 오토바이야. 750cc. 엄청 큰 놈. 이건 너무 늦네. 좀 빠른 걸로 갑시다.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우리 책기동 할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네.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걸로 가볼까? 갔는데 오래오래 찾아왔어. 어르신이 계시는 곳 가서 봐라. 우리 차기동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을란가. 1919년도에 일본 총병 때 쫓아,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네, 돌아가셨겠다. 혹시 우리 심사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. 책기동 할아버지 못 봤어? 어디 갔지 나요? 저분은 이미 동상이고 멍청아. 뭔 심사위원이래? 혹시 아세요? 아유 그래, 아무도 모르고 분명히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아. 이걸 어떻게 한다니? 이렇게 인력만 5천만 오신 분이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? 이놈이 모시고 봐야 될 텐데 가고 갈 게 없네. 비행기를 타고 가든 우주선을 타고 가든 지하라도 가서 이분을 꼭 모시고 와야 한다. 이분 없는 분마축제는 악고 없는 찐빵고 없는 내 말이 맞다. 박수 한번 주시오. 제가 여기서 헬기콥터를 타고 그분을 한나라에서 모셔올 것까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. 알았죠? 예, 그게 알았죠?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에는 살아있는 차기동 어르신을 제가 헬리콥터 타고 왔고 하늘에 천당 가서 천국에서 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약속하겠습니다. 시동 꺼졌네. 와 큰일 났네. 다시